오늘 본문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볼 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2007년 새해를 맞이해서 어서 주일 두 번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마음 가운데 갈등 속에 있다가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가 온 내일이 마지막이다. 이 끝을 보고 살 때 사람의 마음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정말을 만난 성도의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세상 정말을 만난 성도의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이걸 선택했습니다. 직장이나 또 사담하다가도 또 친구지간에 많은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투자했지만은 딱 속아서 손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고향 사람이다, 선후배다, 동창이다. 뭐 그대로 말하면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정말 세상은 말세야, 말세야.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상식 이하의 사람들도 에휴 어쩌다 써버리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속 시원하겠다. 정말 말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구의 종말이라든가 인간 역사의 종말을 두고 말씀하셨죠. 거짓말인 남한 세상 반드시 쓰다버릴 날이 온다. 일찍이 이사할 선자는 너무 지저분하대. 하나님께서 나를 아는 사람이 빗자루 줄 비를 들고 소리 할 사람이 어디냐 그랬죠. 마태 24장이나 마가 13장 누가 17장 26절서부터 37절까지 누가 21장 정확하게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를 치고 민족끼리 쓰다 물고 뜯고 죽이려고 말하고 또 각초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정신 차리라. 물론 마태 24장 예수께서 7절 이하에 하신 말씀이죠. 정말 가운데 가장 알기 쉬운 것은 세상 끝이 오면 불법이 성한다고요. 비차에 믿지 못하고 띄어먹기 좋아하고 또 받아먹기 좋아하고 그다 불법입니다. 일찍에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 11장을 말씀하고 있죠. 주님 친히 말씀하기를
마태 24장 7, 8절도 기록되어 있지만 11절에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게 믿었어. 실망시켜. 신뢰감이 가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속여? 그건 난 너 믿지 않아. 정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말씀했지만은 가장 포인트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이 불법이라 그리스어로 아노미아입니다. 그리스어로 아노미아. 뜻은 뭐냐? 무법천지. 전 속된 말을 말하면 막간다는 거야. 보든지 말든지 누구 말 듣지 않습니다. 막간다는 거야. 막간다. 무섭죠? 체면도 없고 예의도 없고 짐승처럼 감정나는 대로 욕심나는 대로 막 말하고 막 행동합니다. 내 것과 남의 것 구별이 안 됩니다.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데모데한테 데모데후서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말세에 고통한데 첫째 마음 아픈 머리도 복잡해지고 세상에서 붙어서 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꽤 고통한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속에 온유하고 겸손할 정도로 그 따뜻한 마음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거만하고 교만하고 일찍에 잠언 16장 18절 기록됐죠. 교만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넘어짐의 앞짐이야. 거꾸라집니다. 야고보다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했어요. 너 필요 없다. 너 가. 네가 하나님이고 네 마음대로 주인, 네 마음과 주인이 따로 있는데 나한테 왜 와서? 그래서 물러친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너와 때와 된 것이 인자이다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종말에 이 땅에 올 때에 세상이 평화스럽고 빛의 신뢰감 가운데 사는 게 아닙니다. 천부원수야. 아직 그와 무도한 노아 때와 같이 노아 때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딸들 그 아름다운 보고선 결혼했다가 다 하나님께서 에이 이런 인간과 같이 내 생명 가자 너와 함께 하지 않았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가 없어. 너희 육체야.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거 전부 다 악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교회 어느 교회 예수 믿는 장로 예수 믿는 집사한테 돈 다 뜯겼다. 저런 놈들이 천당 가면 내 손바닥에 장을 치더라. 우리 듣는 내 얘기예요.
창세기 6장 11절 13절을 본문 아니지만 공동번역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을 썩어있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속속들이 썩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땅 위에 냄새를 피우고 있었다. 사람은 이제 막판에 이르렀다. 세상은 이제 막판에 이르렀다.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땅에서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서 사람 지으심을 마음에 근심하시고 근심하시고 한탄했다. 이 창세기 6장 6절 이 말씀 아닙니까? 아까 11절 12절 읽었지만 기가 막히죠. 베드로 후서 2장 5절 말씀 볼 때 경건치 않는 행위는 그 자살 행위입니다. 자기 목에다가 시계줄을 매가지고 나무에다 매달아가지고 떨어진 찰나 있는 겁니다. 그 심판 면치 못해요. 이 베드로 후서 2장 5절부터 7절 말씀할 때 제가 성경 없는 말씀 하겠습니까?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죽는 거 모릅니다.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 아니야. 그저 눈에 맞으면 죽으라고 환장했죠. 그러니까 여자의 그 아름다움을 봅니다. 육체 마초 신경까지 그냥 식초에 그냥 여덟여덟 녹듯이 그런 것만 찾아댕겨. 나는 그 사람 싫다. 그냥 좋다. 아브라함의 조카 소돔 고모라 시던 롯 보세요. 그 자식에게 말씀을 대물리 안 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주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남자 만났을 때 안 간다고 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천사가 말씀했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소돔서 유황불에다가 싹 다 태워간다. 빨리 빠져나가라. 우물쭈물하니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그 롯과 그 아내와 두 딸 손을 붙잡고 나온 거 아닙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 사회적기 보세요. 믿지 않고 말이죠. 하나님에서 말씀도 듣지 않고 고집 부리는 딸. 장이 될 사람이죠. 그 사회새끼 한테 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그냥 장이 왔다 미쳐가요. 원어만, 원어볼 때 미쳐가요. 농담? 싫으면 소리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멸망받는 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지 못한 롯의 두 딸이 이 믿는 신앙 생활에 얼마나 저주가 들었습니까? 아버지와 관계에서 암못 났죠? 모함 났죠? 암몬과 모압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큼 괴롭히고 오늘까지 싸먹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물이 시키지 않은 부모님들은
눈에 피눈물 납니다. 아야, 아담 가정서부터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 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도 말씀이죠. 의와 공도를 가리키라. 그러면 내 나라가 번성 창대하게 된다. 신명의 4장이나 6장이나 애굽에 탈출할 때 출애굽 때 그때 자식들한테 물어보면 아버지는 유월절의 역사에서 말씀해 줘라. 나 성경 보는 가운데 가슴이 뚫릴 정도로 두렵고 참 깊은 것이 있다면 그 대모대의 그 할머니, 어머니 예. 대모대 후서 1장 5절 말씀 볼 때 그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윤희게 그 믿음이 네 속에 와 있는 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대모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사람 만나가지고 죄진 게 없습니다. 대모대 후서 3장 말씀, 3장 말씀 봐도요 신명의 7장에는 믿지 않아서 선도 보지 말고 상대도 하지 말래. 그것이 가문법입니다. 세상의 권세에 좀 세돈 누린다. 그렇게 말고 그 집에 부자지. 논에 백마집 있고 어디에 빌딩 있고 그걸 보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냅니다. 영혼은 쏙 보이세요. 아니 영국에 오스퍼스 대학 나오고 하버드 대학 나오고 일제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고대 연대 나왔다고 해서 구원 받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성 말씀 볼 때 다 유황뿐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있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유황뿐에 들어간다. 신구약에 6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 끝 편향에 섰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아야 되겠고 그 깨닫기 위해서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은혜와 믿음입니다. 그 노아 때 다 죄악 가운데서 그냥 먹고 마실 때 노아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히브리 11장 7절 말씀 볼 때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 경고받았어요. 노아야 예. 내가 물을 수박았다. 살고프니 예. 그 나무 방주제라. 그 나무 사이에 물이 샘을 대하냐. 역청을 발라라. 그 길이 넓이 높이 다 대주고 하나님이 다 설계했습니다. 노아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문 닫았어요. 하나님이 열기 전에는 열자가 없습니다. 안에서 장기가나 바깥으로 하나님이 닫아놓고 숨어서 못 돼요.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받아가지고 그걸 히브리 11장 1절 말씀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이다. 내가 믿어지니까는 노아의 눈에 심판도 보이고 방주 만든 다음에 가족 타가지고 둥둥 떠드는 거 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야. 같은 사람인데 많은 분들이 믿지 않지 않으세요? 노아의 가정 8명이 경건합니다. 경건.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경험하지 못한 가족들은 다 물러내려 쳤습니다. 경험하는 사람 도전했어요. 마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아까 창세기 6장 11절 읽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썩어 있었다. 그야말로 무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속속들이 썩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땅 위에 냄새를 피우고 있었다. 세상은 이제 막판에 이르렀다. 그래서 나는 저것들을 땅에서 다 쓸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했어요. 그 후에다가 설상 가서 또 한탄했습니다. 근심한 또 한탄했어. 노아는 믿음을 쫓는 후사가 되고, 노아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을 받죠. 노아가 없었다면요, 세상 심판할 수 없습니다. 컴파스 있어 중심 잡아야 돌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컴파스 한 가지야.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경험치 않은 사람들은 자살행위입니다. 세계주를 아까 말씀했지만은, 뭐가 제일 매일고 다닌 거야. 돈 벌어 나간다, 뭐, 장가 시집간다, 뭐 해도, 딱 세계주 갖다 목에 매고선 내가 어디서 죽을까, 그러는 거야. 그 세상이 저를 죄악에 관용했다. 하여튼, 마음속에 있는 생각 자체가 악해. 창세기 6장 5절 하반절 말씀 볼 때, 온 땅이 폐기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 온 땅이 폐기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 관영! 그들을 관자에다가 찰룡자입니다. 관영. 죄가 미치지 않은 것이 없어. 찰룡! 찰룡! 여기에다 이제 물 보면요. 물 보면 물이랑 찰찰 넣을 정도로. 노아 때 시장이 그랬습니다. 관용은. 죄가 관용하다. 죄가 믿지 않은 것이 없어. 더해지고, 시골이고, 사람 곳에는 다 죄악이 충분한 거예요. 폐게, 거실을 폐, 어르신, 예, 괴죠? 부서지고, 무너지고, 황폐, 폐용. 깬 가정 들어가 봐도, 삶 봐도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전부 다 마음속에 황폐, 폐용, 황무지야, 황무지. 강포, 굳센 강자에다가 산호를 펴죠? 우악스럽 거, 사납 거,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 어디서 대충이다. 나 이 새끼야, 내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돈 벌어가지고 산, 내 맘대로 사는데 내가 모른다고 자오지. 더 벌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강간한 복을 주고, 자기 숨 쉬는 거 공기값 누가 내? 공기값 누가 받아가? 그러니까 로마 1장 19절에 말씀 왔다 나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영화를 깨납니다. 자기가 주가 되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야. 성도 여러분,